최근에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에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고등학생에게 병원 측이 7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독감의 결로도 독감 치료제 맞는 걸 꺼려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독감 치료제 맞아도 괜찮은 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양성준 연구관 전화 연결하죠.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 뉴스 너무 좀 충격적이고 너무 안타까운 좀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예. 그 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이제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추락 사건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예. 현재까지 이게 원인이 치료제인지 독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치료제를 먹지 않은 독감 환자도 이상 행동을 하고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시약처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 경고 문구에 주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 환자에게서는 선망과 같은 신경 정신계 이상 반응과 이상 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독감에 걸려서 독감 치료제를 맞은 학생이 집에 갔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사고인데 네, 이게 이제 치료제 네. 때문인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군요. 그 원인이 아니면 독감 네. 자체 때문이냐 요거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건 독감 치료제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하게 만들기는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독감 치료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독감 치료제는 그 저번에 이제 한번 이제 백신을 할 때 설명을 드렸었었는데요. 네네. 독감 자체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데요. 이 독감 치료제는 우리 몸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늘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독감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어찌됐건 치료제를 맞고 이제 순서상으로는요. 사고가 네. 발생했다 보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 불안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치료제 투여 여부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치료제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그 환자들이 이제 이상 반응을 하거나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 독감에 걸렸을 때는 치료제를 복용했는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환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독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집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이상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독감에 걸린 사람이 집에 있다. 그러면 옆에 항상 네. 누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최소한 이틀간은 그렇습니다. 최소 이틀간은. 네. 알겠습니다. 독감 치료제를 아예 먹지 않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감 치료제를 먹지 않은 환자도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먹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걸리면 치료제를 맞는 게 좋고 다만 일단 네. 독감을 걸리면 치료제를 맞았든 맞지 않았든 옆에서 이틀간은 옆에서 꼭 누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네. 이걸 네. 좀 기억을 네. 하셔야 되겠군요. 지금도 처방받아서 독감 치료제 복용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 네. 좀 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독감 치료제는 이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살펴 먹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처방한 전문의약품입니다. 따라서 환자 마음대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뭐 치료를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면역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는 독감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기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서 함부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독감 치료제 방금 이제 의사가 환자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치료제를 쓰는 게 낫겠다 하는 경우에 처방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것도 네. 치료제도 이렇게 먹는 때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독감인 이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에 우리 몸속에서 한 3일, 즉 한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초기 증상이 나타난 지 한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먹는 약과 흡입약은 독감 치료를 위해서 하루에 두 번, 5일간 투여를 하게 되고요. 주사제는 치료를 위해서 한 번만 투여하게 됩니다. 예. 혹시 독감 치료제 먹으면서 이게 열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네. 해열 진통제 뭐 같이 먹어도 되나 이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같이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그냥 독감 치료제 하나에는 해열 진통 효과는 없는 건가요? 뭐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 열이 나니까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뭐 그 해열 진통제만큼 직접적인 이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열 진통제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파워훈 님이 이제 청취자께서 독감 치료제 주사가 독감 예방 접종하고는 다른 거군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다른 거죠? 예, 독감 치료제하고 독감 백신은 다른 겁니다. 이제 독감 치료제는 독감이 걸린 후에 이제 초기에 이제 주사를 맞거나 복용하게 되는 약물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 하고 나서 근데 독감에 걸렸어요. 그리고 네. 나서 독감 치료제 또 이렇게 처방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성준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